그러면은 오늘 쉬는 시간 이제 끝냈으니까요. 두 번째로 들어갈 게임 예약돼 있었던 다운웰 플레이를 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다운웰이 일주일 전에 지난주에 이제 발매가 되는 걸 보고서 그 퀴즈쇼를 준비한다고 못 들어가는 게좀 아쉬웠던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지금 빠르게 시간을 내 가지고 지금부터 플레이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게임의 장르가 이제 로그라이크 슈팅 플랫포머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되는지 보시는 순간 바로 이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냥 들어가 볼 텐데요. Downwell, 우물 밑으로 내려간다. 이 말처럼 게임의 설정이 그냥 우물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끝이 없는 우물을 끊임없이 내려가는 게임인데, 왼쪽, 오른쪽 이동과 점프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이제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는데, 그러면은, 왜 오른쪽에 보이는 막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총알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속 플레이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왼쪽 상단에 있는 건 체력이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물론 이 색깔 바뀔 수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건드리면 제가 데미지를 입고, 그러니까 저벽 타고 있는 녀석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탈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면이든 간에 부딪히는 순간 자신의 총알은 다시 충전됩니다. 썼다가 다시 8, 썼다가 얘 부딪혔을 때 8.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게 지금 빨간색 구슬들을 제가 먹고 있는 게 보이죠? Thank you. 이거는 나중에 가서 그제 계정 레벨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들을 언락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외에도 캐릭터도 언락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걸 언락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경험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상점을 이용할 때도 소모되는 그 돈입니다. 로그라이크 라이크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제는 랜덤으로 생성되는 맵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구슬을, 저도 이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정량 이상 먹을 때마다 잼 하이라고 해서 자신의 공격력이 향상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워! 넙! Nope. 오케이. 아, 저거 놓쳤네. 점프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떨어진 그 구역에서는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또. 첫 번째 스테이지 끝냈다. 뉴클리어 스로운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한탄 끝낼 때마다 선택 하나, 여러 개의 업그레이드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게 친숙하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자체가 지금 가로로 길쭉한 것이 보이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모바일로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모바일로 플레이 하실 분들은 모바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너무나도 손맛이 좋아요. 음향 효과도 당당당당당 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뉴크로스론도 진짜 그런 부분을 정말 잘했는데, 뭐랄까요, 어떤 육감이라기보다는, 아, 잠시만, 뭐 할까. 체력 회복 하나 하는데 300, 차지 하나 추가, 둘다살수 있다. 둘다 사. Thank you, 상점 아저씨. 오감을 즐겁게 만드는, 손가락을 통해서 캐릭터 움직이는 것도 초반에 약간 너무 빠르다라는 느낌이 있긴 한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슈퍼 미트보이를 즐기는 것처럼 이 속도감이라는 것이 조금만 잘못했을 때 죽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자기가 움직이고자 하는 만큼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오차가 안 느껴지는 깔끔한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예. 그다음 이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 닿아야지 총알이 충전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전략 전술로 이어지면서, 아, 이 게임 스피드런 하시는 분들 나중에 가면 보고 싶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Thank you. 아이고, 아직, 오케이. 휴, 이쪽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예, 중간중간에 보이는 빨간색 그 에너지 구슬 같은 것들이 랜덤 업그레이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예스,
업그레이드 같은 걸 던져줘요. 오케이, 그냥 가자. 슈팅 대 드르르 게링 잼 리처지. 우 슈팅 대 코베르베르. 오, 체력 1 증가 플러스 더 많은 다른 종류의 업그레이드를 사용 그 선택할 수 있게 만든다. 물론 이번 탄 제가 죽지 않아야 되겠죠. 샷건 같은 경우에는 충전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아, 오케이, 다행이다. 쏘고 잡고 내려가자. 후후. 잡고 damn. Hey, 체력 1 추가. 우, 전체 체력 1 추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워, 쉣, 갓. 예, 이런 식으로 진행될 때가 있어요. 호호, 호, 쉣. 스플릿 런키와 같은 긴장감을 또 선사하기도 하고요. 오, 땡큐. 오, 데멧. 받고. 쉣. 넙, 체력 2. 들어가자. 아, 쉣. 노. 업그레이드 먹을 거야. 오, 씨, damn it. 오케이. 업그레이드 하나 추가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모은 구슬 빨간색 큐브 조각을 다 합해가지고 자신의 계정 레벨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쿠아 색깔이 지금 언락이 됐어요. 스타일이라고 해서, 아니야, 스타일이 아니라 팰렛이라고 했죠. 스타일은 아까 뭐 캐릭터 선택하는 그런 거 나중에 언락될 것 같고, 팰렛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흰 색깔 더하기 다른 색깔 하나밖에 필요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지금은 초록 색깔로 해볼까요? 땡큐. 어, 박쥐 녀석. 너 저거 들어가야 돼. 오케이, 체력 달는 대신에 들어갔네. 시간이 정지되는 임팩트도 굉장히 멋지고요. 오, 오케이. 레이저. 땡큐. 반동을 쓸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특수 무기들 같은 경우, 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죠. 제가 쓸 수 있는 게 3번밖에 안 돼요. 섞인. 예, 상점 할인 가봅시다. 지금 현재 댓글 확인했는데 서준성님과 장님께서 스타, 예, 더 보았으면 한다는 말씀이 남겨져 있네요. 보통 이제 1시간 정도로 제가 항상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끝냈고요. 좀 더 길게 갔죠. 충전 횟수 추가. 체력 1, 체력 1 회복 필요하고요. 충전율 추가하자. 땡큐. 워. 점프 콤보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 Nope. Damn it. 오우씨. 오케이. 호호. 밟고. 어, 오케이. 다행이다. 샷건. 샷건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레이저는 너무 범위가 좁아가지고 맞추기가 힘들어요. 아, 저 피했네. 오! Nope. 오! God damn it. 너무 많아. 저런. 리프터 게림브레미 가서 블레드 슛업. 보석을 먹었을 때 총알이 위로 쏘아진다.
체력 1. 아, come on. 체력 1 방금. God damn. 스타일 선택해보죠. 팔 휘두르기. Only finds gun module. Shops are real. 상점의 발견 횟수는 줄어들지만은 그러니까 총 줄어들고 오로지 총 관련 그 업그레이드만 찾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총 말고 다른 거 있었나? 얘네들 죽이는 게 근데 또 필수는 아니에요. 나중에 상점 갔을 때 잘 가게 그 뭐지? 업그레이드 할 때 좋다마는 빠르게 그냥 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오! No! 야. 가자. 뭐지 이거? 아, 사면발. 근데 자기가 딱 좋아하는 업그레이드가 있다고 해서 안 먹어주는 것이 안 좋은 게 무조건 그 충전 횟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번 건 안 좋다. 색깔이 조금 안 좋다. 초록 색깔은 아니었어요. No, 초록 색깔은 아니었어요. 파란색을 한번 해보자. Thank you. 워. 충질 없다. 하이 무시하자. God damn it. 언제 점프가 일어나고 언제 반동이 일어나고 이 간격차가 너무 짧다 보니까 이건 처음 보는데. 아하, 연발 사면발 그런 걸로 바뀌었네요. 총알밖에 안 나온다더니만, 총 관련 업그레이드만 안 나온다더니 진짜 뭐 이런 업그레이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네. 컨슘슨. 오케이. 시체를 먹음으로써 그 체력을 회복합니다. 얼마든지. 아, 부족했네. 그래서 시체 방금 먹었고. 아하, 네 번 먹으면은 챙겨나는 것 같아요. 체력바 밑에 있는 흰색이. 그러니까 시체 네 개만 모으면 되는데 저 녀석을 죽여가지고. 아, 시체, damn it. 예, 차지가 계속 늘어나죠. Thank you. 시체. 워. 저리가. No. 먹고 먹고 개구리 녀석 먹자. 아, 아닌가? 흰색 저게 시체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시체 그러면 먹는 게 어디 있는 거지? 간혹 발생하나? what? Damn it! 뭔 일이야? 오케이, 그냥 통과하죠. 시간을 정지시킨다는 것 같고 현재선 명중률과 사거리 증가하죠. 음악도 굉장히 좋아요. 아, 두 발밖에 없어. Damn. 피하자. 저 녀석 위험한데. 오 쉣. 저 안 됐네. 박쥐 녀석. 방금 얻은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게임보이 느낌. 아, 첫 번째로 그냥 가자. 노. 슈퍼 밑 R키 누르면 바로 재시작한다 이런 거 있었으면은. 근데 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라서 체력 1 정도는 제가 잘하면 회복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피해 안 입고.
점수나 더 먹기 위해서. 워워워. 오케이, 체력 레이저밖에 안 뜨는 거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기만 안 되는 거. 너무 그 차지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동전이 부족하네요. 상대방 바로 앞에 또는 뒤에 제가 항상 안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점프하는 순간 폭발하는 업그레이드로 갑시다. 주변에 있으면 맞게. 예. Yeah. 노 no, 빨간색. 땡. 와, 빨간색 급제이 많아져. 써. 이게 스팀에서 4달러인가 4,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모바일 쪽으로도 비슷할 거라 그리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제가 봤을 땐 정말 가격과 게임의 품질 이런 거 감안하면은 예,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밟고. 아, 컴온. 왜 안 밟혀서 젤로. 제가 정말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는 게 잘했을 때 그게 가능할 게 보인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왼쪽으로 너무 많이 눌렀구나. 그만큼 캐릭터의 움직임이 너무나 그 유쾌하기 때문에. 유쾌? What the hell? Okay. 부드럽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예. 아, 저기 피하냐? 유도가 이루어지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 노우 박쥐. 밑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게임에서 녀석들의 밑에는 체력이 떨어지게 하고 위에서만 그 데미지만 입을 수 있게 해서 아래로 계속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만들어낸 것도 뭐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쉬우 예 그 똑똑한 예, 해결책이죠. 메카닉으로서 이걸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무기를 하나 더 추가로 끼워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체력 회복 체력이 없는 시점에서 그냥 시체 먹기. 근데 시체를 몇 개 먹어야 체력이 회복되는 거야? 먹어 먹어 먹어. 상점. 아, 500이 없다니. 체력 하나 회복. 아, 너 아까 먹은 걸로 지금까지 한 4개 정도 먹었는데 간혹 확률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건가? 20% 확률 막 이렇게? 그런 거라면 진짜 쓸모없는 능력 같은데. 오우, 푸. 너 너무 많이 갔어. 오, 너 부족하다. 땡, 빨간색이었냐. 오케이. 오 마이 갓. 쉣. 오케이. 체력.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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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저 박쥐 녀석 씨.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 아, 체력 하나 증가한 거 같네요. 아니면 아까 먹은 게 정신 없기 때문에 현재 노옵. 이렇게 그냥 내려가. 한 발도 안 쏘고 그냥 애들 다 피해가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갈 수도 있긴 해요. 삐뿌. 아, 저 후반대 어떤 것들이 생겨날지 기대가 되는데. 죽질 않아.
No 박쥐 딱 밟고 가서야 되는데 한 방에 딱 죽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게. Hey. Thank you. 너 no, 박쥐 너무 빨리 죽어. 오케이 총알 부족. 잡고 먹고 내려가 그냥. 아 독거비 무시. 오마이. 오케이. 후, 에너지 부족했지 않았네. 아 쐈어야지. 오케이 들어가자. 아 이번엔 잘 돼가고 있네요 나름. 밟고 어 버스트라는 게. 오 마이 살았다. 오케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1,4죠 지금. 어젠 개구리 안녕? 이제 개구리 안 뜰 건가요? 자 업그레이드 선택사항 하나 더. 체력 1. 오 새로운. 오 저거 빨간색이야 무조건? 와 뭐야 저거. 예스 예스 냠냠냠. 체력 회복. 밟아. 오케이 저 밟고 내려가. What the hell. No 빨간색이야 그냥. Shit. 아 이 무기 마음에 안 든다. 계속 쏠 수가 없다 보니까 체력 다 떨어졌다. 아 체력 4개나 있었는데 말이죠. 리보이는 뭐지? 리보이는 지보이에다가 그냥 빨간색 입힌 건가? 뭐 예 지금으로서는 현재 이 게임을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예, 다운웰 굉장히 재밌는 한번 최대한 그냥 빠르게 모든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빠르게 쉬는 거 하지 않고서 그냥 내려가 보려고 하죠. 아이템 먹으려고 하는 것도 포기하고. 아, 컴온. 개구리 밟았잖아. 이렇게 지금 바로 죽는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너무 빨리 죽었네. 예스, 예스. 그렇지. 우업. 오케이. 중간에 생각보다 장애물이 엄청 많았네. 아, 빨간색이었냐? 오. 체력 회복이 있으면은 돈을 안 먹었으니까. 벌써 1, 2, 1, 3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업그레이드가 생겨나면서 이제 점점 더 난장판이 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러니까 스플릿 런키도 비슷하긴 했는데 바인딩 오브 아이즈이랑 그 다음에 로그 레거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로그 레거시는 돈 주고 산다라는 좀 다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게임 뭐였죠? 그 리스크 오브 레인. 예, 리스크 오브 레인. 그 게임이 딱 연상되는 그런 그런 것들과 같은 류에 포함되는 그런 작품이죠. 예.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즐거운 시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다운 웰은 예, 끝내고 짧게 이제 한번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핸드 오브 페이트로 들어가죠. 쉬는 시간 없이.